오. 고유를 체험하시오. 와, 철. 안녕하세요, 메이장인 용사고팔입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이번 감사제 5월 20일 패치에 메이가 너프를 배웠었죠. 자, 슈가릭이 도대체 몇 번째 너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확실한 건 제프 카플라는 탱커 유저란. 자, 너프 내용을 보시면 메이 시프트 급속 빙결이 이제 메이의 빙벽과 동일하게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빙벽처럼 시야를 받고 충돌 판정도 빙벽과 유사해집니다. 자, 이게 언뜻 보면 되게 뭔가 별로 아닌 것 같죠? 딱 한 줄 딱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거 너프한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상당히 큰 너프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드리자면 아군 힐은 받을 수 없게 되고 아군의 공격 또한 적군의 공격처럼 메이 시프트가 맞게 됩니다. 그래, 저 시프트 쓰면 실변 좀 던져주세요. 자, 보시면 힐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원래 힐이 들어갔었는데 시프트 쓰면은 뽕 좀 주세요. 알았다. 뽕 안 젖이죠? 오케이 오케이. 뽕도 안 젖이는 걸로 패치가 됐습니다. 원래 뽕을 줄 수 있었어요. 오. 고유를 체험하시오. 와, 초월도 안 받네. 와, 이거 좀 심한데? 3팩 한번 접으실래요? 안 젖이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안 젖이네. 랠리 한번 켜볼게요. 와, 랠리도 안 들어오는데? 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우클릭 힐 한번 해볼게요, 바티. 자, 우클 힐도 당연히 안 됩니다. 오케이, 바티스트 시프트 한번 해볼게요. 알겠다. 치료해 주지. 자, 바티스트 시프트도 안 되고 힐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먼저 좌클릭 힐부터 해볼게요. 자, 힐 안 들어옵니다. 자, 힐 안 됩니다. 승리를 향하여. 아예 안 꼬가지나 보네. 시프트 상태일 때 수호천사 탈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힐 안 들어옵니다. 루시우 힐도 안 들어와요. 비트고. 제대로 놀아보자. 제대로 놀아보자. 자, 시프트를 중간에 풀면 비트를 받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시프트 상태일 때는 비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 시프트가 아군의 스킬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저기다. 자, 원래 이렇게 해도 망치가 맞았는데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메이 때문에.